야구 선수가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미국 내에서도 중심부에서 개막전 선발로 나서는 대한민국 선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애국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왜 이렇게 많지? 야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코치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미국에서 뵙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또 광주에서 뵈니까 지금 감회가 새롭네요. 좀 어색한데요? 이게 정색하고만. 네, 예, 예. 나도 이렇게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네요. 저도 영광입니다. 휴식 네, 취하셨어요? 뭐 잘 좀 쉬고 있고요. 네. 쉴 때는 굉장히 시간이 좀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유현진 선수 내년 준비와 네, 관련돼서 네, 대화를 좀 나눴었죠.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이제 현진 선수랑 좀 상의해가지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제 올 시즌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색다르고 좋은 경험을 했고요. 현진이 통해가지고 야구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세계 최고의 또 환경과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팀 내에서 몸을 담으면서 그런 선수들과 거의 매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로는 뭐 다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고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97년 해태 입사한 이래로 계속해서 타이거즈와 인연을 맺다가 네, 정말 큰 결심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처음에 결정할 때 되게 고민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쵸. 고민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랬고 제가 뭐 한 24년 정도 국내에 있었고 또 한 팀에만 있었는데 항상 뭐 좀 새로운 거에 대한 것들을 좀 경험도 하고 싶고 네, 뭐 보고도 싶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그쪽의 트레이닝이라든가 또 야구의 어떤 전반적인 뭐 시스템들, 시설적 인프라, 뭐 인적 인프라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경험하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토론토 가서 단 한 번 이상은 후회한 적 있다 없다? 선택으로 후회한 게 아니라 네,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물론 이제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팀에서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다가 선수 한 명만 보니까 되게 편하겠다 이런 소리를 있죠.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예. 차라리 팀 전체를 보는 게 더 쉬웠겠다라는 생각을 몇 번 해본 적은 있죠. 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현선을 보게 되면 모든 걸 다 올인하게 되잖아요. 네. 게임을 나가기 위해서 보통 4일터 5일터 쉬게 되면 매일매일마다 다 나름대로 어떤 루틴이라든가 네,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통 것을 초집중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현진 선수가 가장 초집중을 하고 현진 게임은 어쩔 때는 정면으로 못 볼 때도 있어요. 잘할 때는 네, 상관없죠. 네. 그날 컨디션 안 좋을 때는 거의 서서 보고 클럽 안에서 테레비로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클럽들이 툭 치고 가면 네, 진정하라고. 그날 경기 결과에 따라서 제 몸의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중반 이후에는 저도 조금 적응을 했는데 네, 초반에는 현진 선수가 잘 던질 때는 갑자기 에너지가 막 나더라고요. 게임 끝나고 뭐 웨이트도 하고 막 하고 그래요. 텐션이 올라가니까. 근데 네, 그날 뭐 패를 했다 이렇게 막 몸에 좀 열도 나는 거 같고 네, 다운되고 그래서 해열 진통제 같은 거 온 적도 있고 네, 게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잠깐씩 아 이게 쉽진 않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막 책임감 같은 것도 막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선수의 결과가 나한테 달려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 거의 탑플라 선수고 실제로 제가 토론토를 가보니까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구단 내에서도 현진이 말 한마디면 정말 뭐 운동장을 바꿀 정도로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런 선수가 만약에 어떤 경기에 또 못 나가게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하니까 책임감도 굉장히 좀 커지고 이제 개막전을 앞두고 원정이었잖아요. 네네. 예, 뉴욕 양키스 원정. 거기까지 준비하면서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또 첫 해기 때문에 정신없이 좀 했었고요. 계획대로 한국에서부터 이제 준비는 좀 많이 했었고 또 현진이 같은 경우는 개막전에 이미 선발로 내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언제 정도 결정이에요? 그게 9월 말에 보통 개막전이 들어가는데요. 네. 이미 3월달 정도 됐을 때 자연스럽게 또 결정이 됐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사실 15게임 때 투구수를 또 이닝 이런 것들을 계속 늘려갔습니다. 개막전에 딱 맞춰서 한 5일 전에 마지막 투구하고 개막전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코치님 입장에서는 그 경기는 엄청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미국 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그러면 저는 개막전인 것 같아요. 진짜. 개막전하고 마지막 날 게임. 네. 개막전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 가서 첫 게임이고요. 제가 준비하는 게 지금도 생생한데 굉장히 추웠고 운동장에서 워밍업 하거나 네. 게임전 캐치볼 할 때 옆에 항상 있는 스타일인데 제 손이 빨개질 정도로 추웠거든요. 현진 선수가 보통 한 40분, 50분 전부터 그라운드에 나가서 몸을 쓰는데 양키스 팬들이 계속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정말 바로 앞에서 계속 야유를 보내고 기록군 선수 나오니까 너무 환호를 해주고 네. 거기 있는 한국인은 뭐 현진 선수, 저, 그다음에 네. 통역하는 네. 친구 세 명밖에 없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도 모르게 이 가슴에 저희 애국가 부를 때 가슴에 손 올라가잖아요. 이런 느낌이 들고 진짜 현진 선수가 그 추운 날 묵묵하게 몸을 푸는 뒷모습을 보는데 애국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뭉클하셨네. 네, 뭉클하셨어요. 진짜 야구 선수가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애국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메이저리그 최고의 팀 또 미국 내에서도 중심부에서 개막전 선발로 나서는 대한민국 선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취재하다 보면 종종 그런 걸 느끼거든요. 앞으로 과연 유현진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 1, 2년도 아니고 지금 9년째 시즌을 그쵸? 보내고 네. 있는 상황에서 저도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진짜 그 생각을 똑같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거수일투족을 거의 같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 메이저리그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라는 팀이 굉장히 최고의 뭐 기량과 최고의 팀이고 기에 맞는 뭐 기량이 있을 때는 대우를 받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냉정한 곳이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천재적인 어떤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본인의 어떤 철저한 관리,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본인이 통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마이너 팀에도 한국 선수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네. 이 선수들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저희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와야 되는데 야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개막전과 마지막 홈에서 치른 볼티모어전 네. 그 경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잊을 수 없는 경기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날 게임은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이기고 나서 뭐 다른 팀, 뭐 뉴욕이라든가 보스턴, 시애틀의 경기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축구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또 부상도 있었고요. 100마일 정도 타고고 굉장히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정말 세게 맞았고요. 정말 정확한 게 정타로 맞았습니다. 아마 걷기도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싶다. 다행히도 그나마 그중에서 조금 나은 부위 이게 무릎 쪽에 있는 뼈라든가 축구 동작에 필요한 그런 근육들을 다행히 조금 피해서 맞았기 때문에 축구를 조금 더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어떻게든 5회까지 잘 막았고 다행히도 그날 게임을 좀 이겼죠. 유현진 선수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교체를 해서 다른 투수를 올려야겠다 뭐 이런 움직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정도 타구의 어떤 부상을 입게 되면 일반적으로 바꾸는 게 맞을 수도 있는 네. 상황이래요. 또 그날은 워낙 또 중요하고 부상을 당했을 때 그 부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정말 아프지만 던질 수는 있다라는 제 판단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현진 선수 상태가 제일 중요하죠. 네. 이런 얘기도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5위까지는 무조건 오른손으로 던져서라도 던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5위까지는 무조건 던져야 된다. 네. 앉아서라도 던지면 잡을 수 있다. 투수코치가 와서 이제 바꾸려고 했었죠. 네. 네. 이제 물론 선수 보호 차원들도 또 저희가 또 와일드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시리즈도 있기 상황입니까? 때문에 네. 현진 선수가 이제 처음으로 제가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영어를 그렇게 잘했는지 몰라요. 피트코치가 투수를 바꾼다고 하니까 현진 선수는 NO 하면서 이제 자기가 무조건 던진다고. 네, 네. 저는 속으로 흐뭇했죠. 네. 선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미 마음속으로 이거는 무조건 5위까지 가야 된다. 스포츠 경기다 보면 정신력이라는 표현을 되게 네. 많이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남발하는 것 같은데 정신력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잘 알죠. 맞으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겠다. 뭐 의학적인가 과학적인가 다 떠나서 무조건 던져야 된다. 이건 정신력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현진 선수가 생각할 여름도 없이 바로 자기 무조건 간다. NO! 예, 이번에 정확히는 NO! 그 다음 단어도 있긴 한데 네. 뭐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모습 보여준 적이 없었잖아요. 그쵸? 보통 네. 교체하거나 이러면 네. 그냥 받아들이고 뭐 속상해도 그냥 받아들이고 저도 이제 조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팀 내 최고참이고 에이스 대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꾸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고 저도 좀 그런 부분은 깜짝 놀랐고요. 너무 화가 나면 뭐 정말 뭘 던지기도 하고 네. 벤치에서 보통 선수들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게 그냥 자기 감정을 이제 드러내는 건데 아마 윤유 선수는 그게 한두 번 있을까 말까 네. 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라운드에서도 포커페이스고 그렇죠. 그라운드 나와서도 거의 포커페이스고 네. 듣는 얘기는 집에서도 포커페이스 할 정도니까 네. 어떨 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저 친구 속에는 뭐가 있을까? 처음에는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저도 좀 느꼈습니다. 이제 지금은 사실 웬만한 건 다 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깜짝 놀란 게 뭐냐, 모든 거를 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어떤 훈련 일정, 뭐 여러 가지 팀 내 상황. 안 보는 것 같으면서 다 보고. 네, 다 보는 것 같고 네.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영리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부분은 제가 국내에 있는 선수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현진이랑 선수랑 같이 있어 보니까 이런 부분이 틀리더라. 네. 니네들도 조금 이런 거는 좀 해야 되지 않냐라고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본인의 모든 경기력적인 부분 또 외적인 환경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본인이 어떤 예측하고 통제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운동선수로서 조금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현진 선수가 그 얘기했어요. 인터뷰에서 자신이 한 후반부에 많이 힘들었던 가장 그 경기가 아마 클리브랜드전 비바람 몰아쳤을 때 아마 그 경기 이후에 밸런스가 무너졌던 것도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코치님도 그 경기는 잊지 못할 또 네. 경기 중에서 세 번째 경기는 네. 무조건 클리브랜드 게임. 네. 그날은 진짜 태풍이 부는 정도였죠. 비 자체가 그냥 위에서 내린 게 아니고 옆으로 내린 것도 아니고 회오리 치면서 비가 오는데 아, 이런 날씨에 무슨 게임을 하냐. 아무리 그러니까요. 메이저를 그래도 진짜 게임은 무조건 안 된다 싶었는데 게임을 강행하더라고요. 시작하고 나서는 비바람이 더 심해졌어요. 그날 현장에 있을 때 파카를 입고도 못 나갈 정도였으니까 네. 너무 춥고 막 비바람 부니까 그러니까 저도 잠깐 한 10분 나갔다 왔는데 뜨거운 물에다 손을 담글 정도였습니다. 이 손이 안 움직여가지고 그런 날 볼을 던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이닝을 또 던졌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좀 몸에 어떤 균형감 감각이 흔들린 부분이 있다. 뭐 체인지업이나 투구폼에 대해 있어서 계속해서 이거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그것도 아마 결정적인 좀 중요한 요소가 됐을 겁니다. 뭐 경기력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네, 뭐 네. 제가 이제 그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올 시즌에 가장 이제 경기력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이 체인지업의 문제, 투구의 어떤 메커니즘의 변화, 네. 가장 이제 유력한 변수로 이제 지금 판단되는데요. 그 클리브랜드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원래 자기가 던졌던 투구폼으로 던지는데 그게 되게 불편했대요. 그 사이에 많이 변화가 된 거죠, 몸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비슷한 투구폼으로 거의 뭐 수십 년을 그렇게 공을 던졌는데도 그게 이렇게 못 느끼는 거냐. 근데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그렇게 변화가 됐다고. 그거는 네. 절대 못 느낍니다. 그럼 네.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 몸은 다 센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뇌에서 뭐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고요. 뭐 신경을 통해서 근육이나 관절을 움직이게 되고 네. 이 센서들이 사실 우리는 못 느끼지만 자의적으로 또 때론 또 뭐 수의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인데요. 아무리 탑 클래스 선수라도 그런 감각들이 무너지게 되면 선수들이나 뭐 스태프들이 안다기도 사실은 그걸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은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야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지. 그러면 세상에 다 뭐 유현진 선수 같으면 선수가 있고 뭐 게리 폴 같은 선수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중간에 불펜 투구할 때도 자기 원래 폼대로 뭐 상체 각을 틀어서 피칭을 하는데 되게 어색해하는 거예요. 네. 난 저쪽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근데 네. 누가 봐도 정면을 보고 있는데 네. 그 정도까지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유현진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이닝을 던지고 내려오고 보기에 강판이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네네. 그리고 한번 홈런 맞기 시작하면 막 3피 홈런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아마 현진 선수도 당황했고 저도 사실은 많이 당황했고요 서두에도 그런 질문 했지만 제가 가장 미공부를 후회한 게 아까 막 그땐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맞지? 야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유현진 선수급 정도의 선수면 이런 경기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뒤돌아봤고요 뭐가 좀 부족했나? 뭐 안 될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그렇죠. 것들은 체크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어쩔 때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러지? 분명히 좋았는데 2회까지 괜찮았는데 3회 때 갑자기 그때부터 제가 아마 야구를 정면으로 안 보고 약간 옆눈으로 보는 습관이 생겨가지고요 조금 더 시즌이 길었으면 아마 제 눈이 사시가 됐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그런 거 잘 던질 때는 긴장이 되니까. 다리 꼬고 앉아서 이렇게 싹 보면서 박수만 그냥 치고 있고요 그런 게임들이 몇 게임 나오다 보니까 혹시 내가 앉아서 봐서 그랬나? 그래서 계속 서서 보게 되고 연속한타 두 개, 세 개 맞을 때는 정면으로 못 보고 있더라고요. 코치님 저한테 그랬잖아요. 불펜 피칭할 때 분명히 잘 봤는데.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날그날 대충 예측이 나오거든요. 특히 현진 선수처럼 뭐 정상급의 선수들은 불펜 피칭할 때 좋으면 그날 게임은 크게 이제 뭐 기복 없이 가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 좀 안 좋을 때 보면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사실 변화도 좀 많이 하고 중간에 뭐 수염도 기르고 여러 가지를 좀 했고요. 수염 기른 건 본인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쵸. 뭐 여러 가지를 네. 해보다 보니까 중하다 보니까 며칠 이제 못 자르게 되고 뭐 괜찮다 그래서 뭐 수염도 한번 길러보자 그래가지고 했고 그게 이제 뭐 전부가 되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만큼 간절했다라고 보는 게 뭐 운동의 패턴이라든가 루틴도 조금 바꿔보고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좀 했던 것 중에 하나죠. 볼티모어전 마지막 최종전 전회가 뉴욕 양키스 홈 경기였어요. 네네네. 사실 그 경기도 되게 중요했어요. 그쵸. 네. 네. 그 원정을 계속 치르다가 홈 경기 첫 경기였죠. 시리즈 첫 경기였을 거예요. 이 경기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와일드카드 그쵸. 관련돼서 굉장히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예상과 달리 이현진 선수가 그날 4와 2분의 1, 6피안타네요. 30점, 1피 없는. 네. 그 전 또 뉴욕 원정 게임에서 현진 선수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뉴욕을 압도하고 왔어요. 진짜 거의 퍼펙트한 게임 맞아요. 정도로 그날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보니까 뭐 다 중요한 게임인데 그날도 현진 선수가 던지면서 저희가 팀 연승을 갔거든요. 네 맞아요. 전에 잘 던졌기 때문에 또 기대도 되지만 저도 그 얘기는 계속 들었거든요. 아 동부리그가 훨씬 더 방망이가 세다. 네. 제가 월드시리즈 우승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진짜 많이 했거든요. 타자 수준 자체가 너무 높고 정말 현진 선수한테는 부담되겠다. 제구라든가 이런 뭐 체인지업의 각도라든가 조금만 안 되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사실은 때로는 한국 치킨 모르는 선수는 없습니다. 토론토에서 그리고 이 한국의 음식, 한국의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천숙해하더라고요. 지금 PC인데 한국 오고 싶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전에 이제 현종이랑 제가 카톡을 하면서 광주 촌놈 둘이서 메이저리그 텍사스 구장에 우리 보자마자 허그 한번 진하게 하고 우리 사진 한번 찍자 그랬는데 네. 끝내 이제 또 못하고 또 7월달에 버팔로 쪽으로 텍사스가 온종옥이 돼 있어가지고 이영미의 셀픽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